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외국 친구에게 소개하는 나만의 여행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소개하는 공모전입니다. 사진첩 속에서 그리운 여행지를 소환하여 외국 친구에게 소개하면 됩니다. 저는 유치님인 미국에 사시는 켈리님에게 음성에 대한 여행을 소개할까 합니다. 작년에 음성군 블로그 공모전에 하여 음성에 갔던 것을 사진첩에서 꺼냈습니다. 음성은 행복장터라는 장터를 운영합니다. 음성은 복숭아가 굉장히 맛있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인삼과 청양고추와 수박도 참 맛있습니다. 음성 행복장터에서 켈리님과 많은 농산물을 사고 싶습니다. 이곳은 무국전적 국민관광지입니다. 6.25의 참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알리는 중요한 기념관입니다. 켈리님에게 한국의 전쟁에 대해서 알리고 한국의 애국선현들에 대한 혼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해외 참전 기념비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입니다. 이곳은 백야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음성의 대표적인 자연휴양림이지요. 켈리님과 같이 숲속을 거닐면서 제잘거리는 새의 합창을 들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등산객들의 발소리와 웃음소리도 들으면서 같이 등산을 하고 싶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에요. 여기는 무국 전통시장입니다. 이곳은 음성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서 상설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의 문제점인 주차장이 없는 것을 해결하고 천변에 거대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쇼핑을 하기에 정말 편리합니다. 켈리님과 한국의 전통시장을 소개시켜 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떡집에서 떡을 샀습니다. 저는 떡 중에서 인절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켈리님에게도 인절미를 맛보여 주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떡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이음이라는 카페에서 켈리님과 커피를 한 잔 나누고 싶습니다. 이음은 동남아에서 시집 온 새댁들이 한국 정착을 위해서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그녀들의 솜씨 있는 커피를 서로 마시며 그녀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켈리님과 커피를 나누어 마시겠습니다. 시장에서 삼겹살을 같이 먹고 싶습니다. 삼겹살 속에 된장찌개를 나누며 한국 음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켈리님도 분명히 삼겹살을 좋아할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추억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